자,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정상화에 기대감이 있나요? 오늘 이렇게 보면 매수가 확 들어왔거든요. 기관이야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 매매니까 외국인이니까 빠지고 외국인이. 외국인이 산게 전기전자 쪽이고 그게 최근 들어서 좀 조정받던 것들을 이제 좀 올려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자,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을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동성 흡수였었잖아요. 그걸 이제 금리로 표현을 많이 했었죠. 이제 금리보다는 중국 중국.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. 이제 그쵸, 그 그쵸. 부분이 이제 가장 시장의 화두가 됐었고,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10시 반만 되면 항상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. 자,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이제 12월 달 경제공작회의에서 그 국가의 부채와 관련돼서 논의가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부채 이슈가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인민은행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 통화정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을 좀 지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뭐 전반적으로 뭐 그동안 유동성 계속 풀어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발표를 했었고 또 하나는 뭐 요즘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인 거죠. 그거 중국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그렇죠. 계속 하셨었잖아요. 자,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이제 양회가 시작되고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가 일단은 개막식 연설이 좀 있잖아요. 여기에서 뭐 성장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돼요. 네,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은 뭐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은 그거보다도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. 부채. 부채 비율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서 더뭐좀더 온건한 표현을 하느냐,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.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가장 먼저 유동성 흡수한다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고요. 어제 이제 뱅크 오브 캐나다 이제 캐나다 쪽 캐나다요? 같은 경우도 중국과 더불어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.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데서.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 된다. 정말 좋아. 막 좋고 뭐 수출도 잘 되고 물류도 잘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동안 유동성을 풀어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.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. 올해 중후반 정도로 넘어가면 이제 그 이슈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전인대 쪽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지도 관건이고요. 네, 두 번째.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죠. 근데 행정명령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상무장관 총회 통해 가지고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내용들,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. 아직까지 결정이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, 그 다음에 뭐 국방장관을 통해 가지고 히토류, 뭐 이런 것들. 이게 꼭네 가지가 아니라,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 우리로 치면 그쪽을 통해 가지고 약품. 이게 우리 주요 약품들은 중국에서 80%에서 거의 90%를 만드는 주요 약품 중에 그게 있어요. 그러니까 공급망이 다 그쪽에 있다는 그렇죠. 아니, 말씀이세요? 그거야 뭐 중국이 인력이 쌌기 때문에, 임금이 쌌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이 많았었고, 제조업적으로 본 그거는, 줄 알았더니. 당연하죠. 근데 문제는 이제 100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망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들어가고,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코멘트 한 것들을 좀 보면 결국은 트럼프하고 비슷한.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미국으로 들어와라. 그거 했잖아요.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있었고, 그 다음에 우리한테 좋을 수는 있는데 반대로 나쁠 수도 있어요. 이게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호재와 악재가 그 발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반도체,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는 지금 반도체 제조가 지금 망가져 있으니 우리한테 보조금을 지급해라. 예, 그런 식으로. 예,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경쟁이 좀
문제가 좀 있고. 아,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,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좀 그렇죠. 도와달라 정부에서,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거를 이제 네. 제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행정명령과 관련된 네.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위축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발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트럼프, 제2의 트럼프, 완화된 트럼프가 되는 거냐, 그러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 네. 뭐 이런 쪽으로 갈 거냐, 아니면은 동맹국과 같이,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동맹국과 같이 이제 가는 그런 건데, 뭐 돈 앞에서는, 그다음에 고용 앞에서는 뭐 동맹국이 없으니, 네.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00일 후에,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계속적으로 제출을 들 거예요. 각 장관들이 제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채널K에서 계속 나오면서 예, 말씀을 드릴 거니까. 네. 전인데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. 그렇죠.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협정이 또 다시 틀 수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제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튄 것들도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. 일종의 디지털법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죠. 그다음에 건가요? 이제 네. 망중립성을 네. 처음 만든 그분이 이제 이번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쪽으로 포함이 되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보적이어가지고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볼 거, 그러니까 좀 규제 규제 쪽으로요. 네, 아. 규제 쪽으로 좀 강경한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분이시군요. 네, 그 네. 문구를 처음 만든 사람이라서 네,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규제 쪽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있어서 대형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뭐 그게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알파벳, 페이스북, 그렇죠? 뭐 네. 아마존 뭐 그다음에 거기 더 나아가서 규제 쪽이니까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체크해봐야 되고요.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뭐 MSCI 반기 리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내일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% 할인,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.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